드럼한테 하이브리드로 전자 드럼이랑 어쿠스틱 드럼이랑 사용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요거가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. 아 사실 왜 내가 그렇게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YG 쪽 아티스트는 사실상 이제 투어가 길다 보니까 완성도를 좀 더 많이 높여.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를 연습을 하거든.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편곡을 해서 좀 화려하게 하거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라드 치는 것처럼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되게 할 게 많아. 근데 이제 리얼 드럼은 사실상 이게 통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살살 치려면 살살 치고 세게 쳐야지 그 통의 울림이 나.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다가 진짜 여기가 갈라져가지고 피가 난 적이 굉장히 많았어. 왜냐면은 연습량도 많고 힘을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선.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게 그런 거를 좀 편하게 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원래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뭐 원래 이제 많이들 하잖아. 하지만 탐으로 그런 식으로 완전 셋업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는 많은데 세션맨이 정말로 실질적인 공연에 쓴 적은 별로 없었거든. 나도 사실 그 기계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나도 이제 노랜드가 있고 전자드럼이 있고 그 모듈에다가 그냥 탑만 이제 일렉으로 써보기로 한 거지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했는데 사실 이게 어쿠스틱 드럼이랑 터치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 힘들었어. 왜냐면은 내가 안 쳤는데도 소리가 나기도 하고 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.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지. 감도가 진짜 감도가 그렇지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감도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모듈을 갖고 계속 만지지 않으면 몰라.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막 천 몇백만원짜리 모듈을 갖고 있어도 거기 안에 그 기능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너무 돈이 아까운 거잖아.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써보면서 혼자 연습실 몇 시간씩 먼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? 막 설명서도 없고 그냥 막 해본 거야. 하니까 정말로 리얼 드럼처럼 감도가 설정이 되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나 완성된 탐소리가 나는 거지. 그리고 항상 나는 그게 뭐 다른 드러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탐 튜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원래. 어쿠스틱 드럼은. 내가 튜닝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로 버징이 나거나 어떤 약간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뭐 모듈에 수백 개의 소리가 탐소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피치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 헤드를 뭐 핀스타이프로 쓸 거냐 코티드로 쓸 거냐 엠버서로 쓸 거냐도 다 거기 안에서 조절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까지도 너무 되니까 이 기능들을 알고 나니까 와 이게 정말 신세계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연주할 때만 편한 게 아니라 밖에서 결과물을 들었을 때도 엔지니어 분들이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완전 혁신이다.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내가 어쨌든 뭐 펄이랑 로랜드 이제 아티스트니까 일본 투어를 할 때 이제 그 요청을 했지. 어차피 또 펄이랑 로랜드가 또 일본 회사잖아. 그래서 공연할 때 이제 가지고 온 거야. 근데 그분들도 그런 셋업을 처음 받고 너무 어려워 했었죠, 처음에는. 근데 딱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결과물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지. 와, 이게 되는 거구나. 그래서 뭐 그냥 발라드 연주할 때 그런 경우의 공연은 뭐 어쿠스틱을 쓰겠지만 앞으로 내가 만약에 아이돌 음악을 한다거나 좀 일렉트릭한 음악을 한다면 지금의 내 셋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악기가 나오겠지. 원래 항상 신제품이 계속 나오잖아. 그럼 나는 가장 먼저 사용해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. 기존에 썼던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더 진보된 방향성을 갖고 연주를 한 것 같아서. 그치. 왜냐면은 너무 깜짝 놀랐어. 그치. 그래서 원래는 그냥 뭐 패드 하나 쓰는 정도? 뭐 패드 한두 개 정도만 쓰는 경우를 많이 하이브리드. 그러니까 무조건 어쿠스틱에 일렉 하나 들어오면 그게 무조건 하이브리드이긴 해. 처음에는 그냥 패드만 SPD 정도만 넣고 썼지만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. 그리고 뭐 구현 가능할 수 있는 음악들도 많고 또 이제 로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악기들이 내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. 사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접해서 다 접목을 시켜서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.